그럼 이거는 그냥 마우나 케어에서 그 비스터 센터까지만 하면 되죠? 네. 비스터 센터까지만. 그렇지. 네. 비스터 센터 내려올 때 그냥 내려와도 돼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마우나 케어 가는 길에 비가 갑자기 많이 오네요. 비가 오면 그거 안 하나. 지금 저희는 마우나 케어를 가려고 이렇게 올라가는 중인데 안개가 너무 많이 꼈네요. 비도 오고 있습니다. 앞이 하나도 안 보이는 이 길을 사륜구동을 몰면서 가고 있습니다. 대박. 뒤에 차도 오네. 찍고 있어. 거짓말처럼 갑자기 하늘이 맑게 변했습니다. 둘 다? 1분 만에. 진짜 너무 깨끗해졌다 갑자기. 이럴 수가 있지. 너무 신기하다. 오늘 이제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할 판이었는데. 우리 한입이 신났네. 어떻게 이렇게. 구름이 이렇게 가까이 있는데 이거를 위 위에서 이렇게 보면 노을일 때 이게 다 핑크색으로 가는 거. 너무 멋지겠지. 그럼 우리가 구름보다 위에 있는 거야? 당연히 위에 있는 정도가 아니지. 엄청 위에 있는 거지. 이제 구름이랑 지금 같은 고도의 높이에 올라왔습니다. 거의 바로 옆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대박이다. 대박. 어, 구름이 우리 밑에 있어. 지금 이게 4000피트 맞나요? 네. 4000피트 정도 올라오니까 엄청나네요. 여기는 무조건 사륜구동 차마 올라갈 수 있습니다. 지금 기압이 엄청 높아져서 지금 맥심 커피들이 다 행차에서 터지려고 합니다. 비행기 탄 것처럼 고도가 너무 높아서 차가 울퉁불퉁해서 화면이 너무 흔들리죠. 자, 올라가서 다시 만나요. 진짜 멋있다. 와. 천이가 예쁘니까. 대박이다, 할머니. 구름이, 난 스위스에서도 이렇게까지 구름이 내 밑에 있지 않았던 것 같은데. 근데 차가 뒤에 앞에 수가 넘어서 봐도. 앞에 있는 거는 대박이다. 해지기 전에 한번 사진 찍어야겠다. 대박. 완전 눈밭 같다. 대박이다. 자, 해발 고도 4000m에 마우나케어에 도착을 했습니다. 와, 지금 사륜구동차를 2시간 동안 제가 몰고 왔어요. 여기 길이 너무 험하네요. 꼭 사륜구동을 렌트를 하셔야지, 안 그러면 여기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대박이다. 너무 예쁘다. 대박. 너무 예쁘죠, 진짜. 아, 여기가 그 에베레스트 산보다 더 높은 4000m. 가장 높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입니다. 그리고 별자리를 볼 수 있는 천문대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높은 천문대. 추워서 지금 사실 긴 바지를 입었는데도 너무 추워서 꼭 패딩을 챙겨 오셔야 돼요. 너무 추워요. 아, 대박! 와, 대박! 물질이 진짜 예쁘다. 이게 너무 높아서 지금 초코 파이가 이렇게 터지려고 하고 있고, 저희는 점점 숨이 부족합니다. 엄마 좀 괜찮았어? 아, 여러분! 지금 노을이 지고 있습니다. 너무 아름다운 태양을 보세요.
근데 너무 추워서 말이 안 나온다. 그렇지, 이거를 아니 위로 갈게. 어, 저 밑으로 그, 더 이쪽으로. 어,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다. 이리만 이리로 가. 어, 이리로 가고 있어. 근데 할머니 지금 풍경 봐봐요. 100만 불짜리 풍경이에요. 진짜 앞으로 다시 볼 수 없는 이 4,000m 누가 언제 올라오겠어. 할머니는 두근다. 저희는 지금 일몰을 보고 그리고 별을 보기 위해 내려가고 있습니다. 너무 예쁘다. 근데 왜 별을 보러 위로 안 가고 내려가는 거예요? 어차피 위에 있어도 관리인이 빨리 내려가라고 지쳐가거든요. 빨리 내려가서 미리 자리 잡고 찜콩하는 건가요? 네. 다 붙이는 거다. 다 붙이는 거. 진짜 구름만 봐도 감동이다. 지금 지금 별들을 보러 왔습니다. 저 별 보이시나요? 아, 저 별이 아니구나. 달 보이시나요? 눈에는 별들이 많이 보이는데 화면에는 잘 안 잡히네요. 여기 모든 차들이 다 별을 보러 온 차들이에요. 저기 위에서부터 줄줄이 다 내려오고 있습니다. 맨 위에서는 별을 못 보게 한다고 하네요. 깜깜해지면 너무 위험하다고 해서. 와, 별이 진짜 많은데 하나도 안 나와서 진짜 어이가 없다. 사진에 하나도 안 나오네요. 진짜 별이 너무 많다. 어떡해. 와, 대박. 여러분, 별이 너무 많이 보이는데 하나도 안 보여서 슬프네요. 여기는 안 오지 않죠? 안녕.